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워낙 신신의 씨 하면 이제 세상은 요지경이 그렇죠. 저절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25년이 됐대요. 아니 그때 그 노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글쎄 이것도 좀 그런데 제가 드라마 하면서 그 야망의 25시에서 봄날은 간다도 불렀고 네. 또 M본부에서 특집할 때 선창도 불렀고 갯마을 할 때 짝사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뜰한 당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트로트를 맛있게 얘가 잘한다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노래하는 역할이 저에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완장에서 조용기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예. 저를 추천해가지고 승필이 엄마 역할 동네 콩쿨대에 나갔을 때 꽃마차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KBS의 이응진 그 연출가가 전화가 왔어요. 희망에서 뽕짝내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저 KBS 안 갑니다. 지금 다른 거 하는 것도 바쁩니다 하니까 원작을 읽어보면 마음이 틀려질 거래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삼고 초려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가 또 왔길래 대본을 그러니까 그 원작을 네. 사서 봤더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를 많이 애워두래요. 그래서 트로트를 많이 애워서 그 드라마가 여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 인상, 그러니까 인생의 그 부류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세상 축소판 같아요. 그 여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배역들이 연기를 해도 노래를 그 심정을 담아서 트로트를 불렀어요. 그래서 뽕짝내 역할이었죠, 거기서.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했는데 취입을 하자는 데가 두 군데가 왔고 그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뽕짝내 그렇죠. 어떤 그 희망이란 드라마가. 그래서 전 노래할 시간도 없습니다. 드라마를 그때 세 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나갑니다. 이런데도 이틀만 시간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응진 PD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희망, 뽕짝내, 메드리 이렇게 해서 내겠다 해서 이틀 하자고 해서 내는 김에 뭐 또 이 집을 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거는 제가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뽕짝내가 부른 것만 부르기로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내가 엉터를 만들어서 부른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래서 반주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찍어서 음을 올려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바로 세상은 요지경이 네. 대박이 났잖아요. 네, 반주를 거기다 찍어 올려서 나온 게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인기가 뭐 엄청났어요. 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인기가 애들이 다 따라했어요. 그렇죠. 신승훈 씨, 뭐 김건모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트를 맞아요.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게 나오면서 아들이 막 다들 눈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쪽 초등학교 애들은 눈이 풀려서 노래를 약간 이렇게 했는데 섹시하게 이거예요. 진짜. 그렇죠. 진짜 너무 인기였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에서는 예. 눈을 풀린 게 아니고 째리면서. 세상에. 진짜 이때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었는데도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이야. 충격적이네요. 25년 전 주인공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